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배달라이더 당원 김은국입니다.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수근 상병은 여러 차례 힘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어렵게 낳은 외동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저희 국민주권당은 가족들에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월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하였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에 돌아가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찾아와 이렇게 외치며 요구합니다. 오늘은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최수근 해병을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오늘은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최수근 해병을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계속 따라가며 요구하였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그 외침과 요구를 무시한 채 입구로 이동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당 대표가 고 최수근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보이는 자세이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0살 젊은이의 죽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아바타임이 틀림이 없는 한동훈 위원장의 저 모습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사건의 발단은 해병대 제1사단장의 복장을 통일시키라는 지시사항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시사항을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의 안전보다 주위 시선에 특히 언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웃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입 주위에 스카프를 둘러서 이빨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스카프 착용은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을 때 질식사하는데 너무나 큰 위험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수근 상병은 조금만 발을 헛디뎌 넘어져도 쉽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한 그런 복장으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빨간색 해병대 반팔티만 위에 걸친 채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에 들어가 인명 수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시하였습니까? 바로 해병대 제1사단장인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심지어 그날 소방당국은 해병대 대원은 물속에 들어오지 말고 주변에서 수색만 해줄 것을 군 당국과 조율하였다고 합니다. 해병대원은 소방대원들처럼 인명구조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전문가인 소방대원이 수색하는 게 맞기에 그렇게 사전에 협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소방당국과 사전 협의한 것을 무시한 채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험한 물속에 장갑차도 채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온 그 험한 물속으로 도대체 누가 들여보냈단 말입니까? 그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자가 이 가실치사의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입니다. 그렇게 군 수사당국은 수사를 통해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경북청에 이 수사 기록을 이첩해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 수사를 이첩하는 데 있어 먼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함께 자리한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까지 처벌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았고 국방부 장관은 대변인의 의견까지 들은 후 결재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사건 조사의 수사 결과를 두고 언론 브리핑을 2시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밟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 검찰단은 영장도 없이 이첩한 수사 결과물을 회수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경북청에 입적할 것을 결재한 사항을 번복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결제를 번복했을까요? 그리고 또 국가안보실에서는 세 번에 걸쳐 해병대에 수사계획서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왜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에게 수사계획서를 요청합니까?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이 국가안보와 연관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러한 지시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수사 외압이 아닌 수사 방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다섯 번의 전화를 걸어 수사라는 단어 대신 조사라고 써라, 이름은 빼라, 혐의를 빼라, 그런 대화를 전화상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경찰에 입첩되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으며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에 경북청에 수사 결과를 입첩한 것을 보류하라고 전화를 걸어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서류 준비도 없이 단순히 구두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낸 것, 이것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것을 스스로 번복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분명한 수사 외압을 넘어 수사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이 수사를 방해하십니까? 당신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성근 사단장 때문입니까? 보안에서 수해로 난리가 났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를 끌고 나와 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난을 받으며 곤란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가실치사에 혐의가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손바닥에 왕이라는 글자나 쓰고 다녔던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월권 행위를 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왕이라 여기고 있으니 그러한 짓을 서심없이 하는 것이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그 월권 행위로 인해서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한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유화하며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이 벌은 탄핵이라는 형태로 아주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행위를 두고 주변에서 이러한 말을 많이들 하더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이 하늘은 당신에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의 그 조그만 손바닥만큼만 빼놓고 온 하늘에서 당신을 향해 천벌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권자들이 그렇게 만들 거야 말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러한 개혁을 꿈꿉니다. 앞으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에게는 절대 사면 없는 처벌을 입법화하는 그러한 개혁을 꿈꿉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시범 케이스가 되길 꿈꿉니다. 앞으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에게는 절대로 사면 같은 거 없는 처벌을 받기를 꿈꿉니다. 바로 우리 국민주권당이 이것을 입법하기를 꿈꿉니다. 탄핵 없이는 개혁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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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